안녕하세요, 렉스 김키래입니다. 오늘은 쉐보레 콜로라도 적재함의 슬라이딩 커버 리트렉스에서 나오는 프로 XR 위에가 이제 알루미늄으로 돼 있고 미국에서 이제 만든 그런 슬라이딩 커버인데 여기 보시면 레버 하나를 이용해서 바로 열고 닫으실 수 있고요. 양쪽에 이제 실드 베어링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부드럽게 작동이 되고 양옆에 레일에는 뭐 구리스라든가 아니면 윤활유 같은 거를 바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실드 베어링이 있기 때문에 그냥 영구적으로 유지 관리 하실 필요 없고요. 나중에 이 클램프 4개 이런 부분만 가끔씩 조여서 고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상단에다가 저희가 지금 작업을 아까 조립하는 영상 한번 보셨을 거고 그거에 이어서 이제 쭉 설치를 다 완료하고 요거에 대해서 한번 또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 자 일단 리트렉스에서 나오는 이 슬라이딩 커버 프로 XR의 이 XR 시리즈는 양옆에 이 T트랙이 쭉 달려 있어요. 양쪽에. 그래서 이 T트랙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토너 킷 1번 키트를 올려놓고요, 그 위에 이제 야키마사에서 나오는 오버올 HD를 한번 쭉 장착을 해놨고, 이 네 군데 지금 장착이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아주 가볍고 녹이 안 나는 그런 롤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오버홀, 이 풋 요거랑 여기 HD바. HD바는 여기 좀 더 나와 있는데 이제 작품 같은 걸 올리시려면 좀 더 가로바가 길어야 돼서 라지 사이즈를 장착을 해놨고요. 밸런스가 좋은 거는 이제 미디움 사이즈가 가장 좋아요. 참고로. 그 다음에 이 상단에 지금 바 앞에도 마찬가지고 뒤에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있는 로드 스탑 야키마 가로바 전용 로드 스탑을 장착을 해놨고, 요거는 이제 툴레 가로바나 그런 거에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너트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쪽에 사다리라든가 아니면 구조물 같은 경우를 풀러서 넓이에 맞춰서 바로 조여가지고 고정할 수 있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옆에는 이 롤러가 지금 장착이 되어 있죠. 이 롤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님께서 작품을 올리고 내리고 하실 때 사용할 목적으로 롤러를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사다리 같은 거 있죠? 사다리를 올리고 내리거나 아니면 서핑보드 같은 경우에를 자, 이렇게 올려서 롤러를 뒤에서 이용해서 자, 이렇게 해서 고정해주면은 아주 단단하게 고정해서 또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롤러도 같이 장착을 해 놓았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 사이드에 한번 볼까요? 사이드에 보시면은 야키마 이 오버홀 또는 아웃포스트 여기에 보시면 볼트 홀이 있어요. 기본으로. 그래서 이 볼트 홀을 이용해서 이 숏배드잖아요. 그래서 숏 사이드바 숏 사이즈를 이제 장착을 해 놨고,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 바깥에 여기 슬롯이 있어요. 안쪽에도 슬롯이 있고, 그래서 바깥쪽 안쪽에 예를 들어서 리커버리 트랙 패드를 장착하기 위한 마운트 있죠. 야키마사에서 나오는 마운트를 고정해서 그런 트랙 패드도 설치하실 수 있고, 아니 로터팩스에서 나오는 물통이나 기름통 이렇게 돌려서 하는 고정하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설치하기 위해서 또 마운트가 필요하거든요. 그 마운트도 설치해서 로터팩스, 물통, 기름통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삽이나 뭐 도끼 같은 거 여기다 고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자루 있죠. 이 자루 이 자루를 딱 고정할 수 있는 그립이 있어요. 그 탑 그립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용해서 안쪽에다가도 고정하실 수 있고 바깥쪽에다가도 고정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이제 응용해서 또 사용하실 수 있어요. 물통을 바깥에도 두 개 설치하고 안에도 두 개 설치하고 반대쪽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또 사용하실 수 있고, 또 여기 보시면은 요런 데도 슬롯이 있죠. 슬롯 요런 데도 이제 아이볼트 같은 거 이용해서 또 사용하실 수 있는 거고요. 자, 이 안쪽에 한번 또 보실까요? 재밌는 거가 있는데, 자, 여기 스트랩 같은 거 이제 짐을 묶을 때 여기 훅이 여기 줄을 이용해서 이 후크에다가 고정하실 수도 있고, 자, 이 밑에 보시면은 이 병따개 기능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병을 이렇게 딱 해서 여기다가 병따개 이용해서 음료수도 마실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들어가는 야키마. 이 야키마는 참고로 인디언 말이에요. 일본 말 아니고 인디언 말이고 이게 미국
미국 제품이잖아요. 야키마는 미국 회사예요. 오리지널 미국 회사고 현재도 미국에 헤드쿼터가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콜로라도나 이런 미국식 이런 미국 트럭 같은 거에 아주 잘 맞는 그런 제품들을 또 만들고 있는 렉 전문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간결하고 아주 가벼우면서도 그런 딱 보셔도 굉장히 멋있잖아요. 잘 어울리고 이런 형태로 이제 나오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오버홀 같은 경우에는 이 높이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높이를 조절해서 이 가로바 높이를 조절해서 이 전체적으로 더 높일 수도 있고, 아니 좀 더 낮출 수도 있죠. 낮추면은 여기 끝까지 들어갔을 때가 제일 낮아지는 거고요. 올렸을 때는 약 한 33cm 정도 더 올라간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 나는 너무 높다, 요거 한 미들 사이즈가 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웃포스트라는 제품, 야키마사에서 나오는 아웃포스트 제품이 미들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아이캠퍼, 스카이캠프 미니 같은 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웃포스트가 좋고요. 스카이캠프 4인용 긴 거 그런 거나 툴레에서 나오는 어프로치 같은 거, 긴 제품들, 라지 사이즈 같은 것들을 텐트를 올리실 경우에는 이런 오버홀을 사용해서 딱 고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알루미늄으로 만든 이 오버홀 HD바 이 결합으로 만든 제품, 그리고 밑에 슬라이딩 커버도 이제 알루미늄으로 미국에서 생산한 제품, 이렇게 해서 쭉 설명을 한번 드렸고,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저희 렉스토어로 전화 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